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요, 와콤 타블렛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타블렛은 또 다른 입력 장비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사진을 편집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저는 사진을 주로 편집할 때 사용합니다. 쓰는 목적에 따라서 와콤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.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저렴한 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. 예전에도 와콤은 비쌌어요. 지금도 많이 비싸죠. 그런데 사진을 하기 위해서 타블렛을 써야 되는 곳은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점이라든지 스파팅이라고 그러죠. 이런 것들을 지울 때 그때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. 그리고 뭐 특정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닫힌 버닝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손의 감각이 훨씬 더 마우스보다 디테일하고 압력에 따라서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타블렛은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. 좋은 것은 물론 비싸고 좋은 것 쓰면 좋겠죠.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의 압력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에는 그다지 하이엔드 모델이 필요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한 요 사이즈가 훌륭해요. 그래서 저는 요걸 선택을 했고요.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큰 사이즈는 사진 편집하는데 오히려 좀 더 불편합니다. 움직여야 되는 동선도 많아지고요. 그리고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진에서는 디테일한 조정보다는 누르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강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건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. 중요한 거는 이 펜의 감촉, 그러니까 눌렀을 때의 감지하는 레벨이 어느 정도냐, 이게 중요한 이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뭐 512나 뭐 1024 이 정도의 압력을 감지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엔트리 모델들도 2048 정도의 감지를 가지고 있어요. 그것 때문에 가장 가벼운 가장 저렴한 엔트리 모델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. 요 모델은요 와콤 CTL472라고 해가지고 모델명을 부르거든요. 그래서 그 모델명에 해당하는 놈입니다.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. 네, 박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. 생각보다 예쁘네요. 오호, 안에는 이렇게 저렴한 모델이라 그런지 모든 것을 아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친환경 박스고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와콤에서 뭐 시작하는 방법,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꺼내게 되어 있어요. 오, 뒷면은 빨간색이에요.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에는 케이블, 그리고 앞에 펜촉이 3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펜촉을 뽑을 때 쓰는 요 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블이 있고요. 케이블은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요거는 스타일러스 펜. 오, 펜이 자꾸 가볍네요. 네, 생각보다 작고 가벼워서 아주 훌륭한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매뉴얼인가요? 뭐죠? 아, 그냥 매뉴얼하고 간단한 안내가 있는 종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보증서고 사용에 관한 간단한 그림으로 아주 가볍게 써 있네요. 뭐 별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만한 건 없네요. 좀 빼서 보면요, 자꾸 가벼워요. 아주 휴대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. 사이즈도 그렇고, 그리고 이게 아마 요 펜을 꽂아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스틸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좀 뻣뻣하게 되어 있네요. 야, 예, 됐다. 오. 펜이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껴져요. 전에 있었던 모델들은 이게 좀 헐거워서 잘 빠지고 잘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간단하게 제 이름을 쓰는 그런 칸도 있어요. 아하. 네, 촉감도 좋고요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케이블은 한 1m 내외 정도 되네요. 테이블 위에 USB가 있어야 되겠네요. 뭐 컴퓨터 밑이나 이런 건 생각보다 짧겠는데요. 예,
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전부예요. 생각보다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.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쓰는 그런 전유물이기도 했어요. 워낙 비싸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배우고 다루는데 조금 연습이 필요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워낙 저렴한 모델들도 나오니까, 또 와콤이 이제 라이센스가 그 특허권이 끝났는지 유사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진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타블렛이 있고 없고는 사진 편집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물론 이것만 쓸 수는 없어요. 마우스랑 같이, 키보드랑 마우스 세 개가 같이 병용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용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예. 일단 오늘 와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